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데프콘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. Yeah, 아버지 듣고 있습니까? 오늘은 또 어디에서 그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있습니까? 계단을 한참 오르고 또 올라도 1,000원이야. 무릎이 흔들거려 아파와도 1,000원이야. 자식이 먹다 남은 것들로 밥을 싸고 뭐 필요한 거는 없냐 되려 말을 하죠. 한겨울 조그맣고 추운 가게에서 웅크린 채 이를 떨며 바보같이 손님을 만네. 그럼 당신이 나는 창피했었고 창사건의 자식인 난 억울했었죠.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했던 건 감옥에 자리 찾는 문을 선물했던 거. 남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절대 포기 못해. 아들아 지금의 시련을 딛고 기도해. 일어나 넌 더 큰 세상을 만나야 해. 적어도 나처럼 초라하게 살지는 말아야 해. 아버지의 말 그때는 미처 몰랐네. 인생의 대마꾼 말이 안 통하네. 아버지의 말 그때는 미처 몰랐네.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나를 욕할 때. 아버지의 말 그때는 미처 몰랐네. 뒤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기도한 게. 아버지의 말 이제야 알 것 같아. 아버지의 말 자식이 바쁠까봐 전화도 맘대로 못 걸고 가끔 가다 먼저 걸면 말이 하다 끝난다. 어머니 병원비 얘기를 왜 못해.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그게 괴롭대.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빈 얘기. 내 덕분에 다들 빚쟁이가 된 뒷 얘기.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며 속삭였는데 어느새 아버지 내 등을 토닥여주네. 스케줄을 매니저보다 더 잘 알고 TV에 나가면 동네는 난리가 나죠. 되지도 않는 랩을 헐떡이며 다 따라하죠. 왜 이제는 절대 걱정 안 한다라고. 새벽녘에 눈을 떠 바라본 아들 사진 오늘도 무사히를 조용히 발음하지. 도시락을 챙겨 이제 일터로 나가신다. 멀리에 있어도 우린 가족 하나입니다. 아버지의 마음